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바이스입니다. 오늘 가져온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. 제가 인스타 이벤트에 당첨돼서 레드불에서 더 화이트 에디션을 보내주셨습니다. 일단 더 화이트 에디션인 이유는 기존에 일단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렇게 열어보면 레드불 음료수 두 개와 그리고 여기에는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흔히들 많이 보신 제품은 이 제품일 겁니다. 레드불 하면 되게 상징적인 제품이죠. 사실상 레드불은 에너지 음료계의 코카콜라다 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. 이렇게 레드불, 기존의 레드불이 있고 이게 화이트 에디션인 이유는 화이트 에디션이 캔으로, 음료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기념해서 이 패키지 이름이 화이트 에디션인 겁니다. 그래서 Introducing the New Edition 해가지고 이 제품 피치의 상큼함을 담아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레드불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. 타우린은 100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카페인 음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상 건강이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제가 뉴스 몇 가지를 찾아보고 논문 몇 가지를 찾아본 결과 일정량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필카, 사실상 제가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. 제가 카메라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캐논, 소니, 뭐 파나소닉 등등 많은 카메라를 구매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, 필카는 또 제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보니까 이렇게 필카가 들어있습니다. 이 상자는 비어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따로 치우도록 할 거고요. 뒷면은 딱히 뭐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지금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에디션이 아니라 나눠주는 이벤트용 패키지 에디션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.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. 일단 필름 카메라 주변엔 종이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. 이 제품 제가 알기로는 립박스인가? 라는 제품에 일회용 카메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이따 좀 이따 뜯어볼 수 있으면 뜯어보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더 화이트 에디션 되어 있고요. 앞면 이쪽에 이제 렌즈라고 볼 수 있죠. 뷰파인더가 달려 있고 셔터가 달려 있으며,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와인더를 감아서 필름을 감아주면 촬영 준비가 됐을 시에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 불은 뭔지 모르겠어서 한번 뜯어봐야 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 앞면 뷰파인더, 그리고 앞면 뷰파인더를 보기 위한 눈을 대는 파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립니다. 이렇게 뺐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립박스라는 회사의 일회용 카메라이고요. 여기를 누르시면 온오프 가능합니다. 플래시 온오프 가능하고요. 이쪽을 보면 지금 현재 27장을 찍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, 진짜 제가 눈으로 잘 봐도 진짜 안 보일 정도여서 아마 찍으면 여기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뭐 마지막엔 1, 0 해가지고 이제 다 쓰면 아마 인화를 하러 가야 되겠죠. 여기 상세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리와인더를 감아줍니다. 이 와인더를 감아주고, 그리고 여기를 온 버튼으로 하면 플래시가 나오게 되고, 여기에 레디 됐다고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. 그리고 찰칵 찍고 다시 와인더를 감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찍어봐야 알 것 같은데, 사실 인화도 제가 이거 다 써야 인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사실상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진귀한 제품을 받아보게 되어서 되게 영광인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에너지 음료계의 코카콜라라고 불리는 레드불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광고는 아니고 따로 돈 받은 건 아니지만 레드불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레드불 만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벤트 관한 공지가 이 영상 전에 올라갈지 후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, 그게 특히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 비싸져서 지금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 공지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할 텐데 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번 찍어보고 몇 가지 후기를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